원래 성준이랑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저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거 비슷하죠? 저 약간 그렇죠? 그 저게 네. 사전에 있나 봐요. 말하는 어휘 이런 게. 난 좀 억울한 것 같아. 너랑 얘기하고 그래? 맨날 나만 이상한 놈인 것 같아. 얘가 맨날 삐뚤어져 있고 맨날 나만 뭐 꼬여 있는 애고. 아니 그건 아니지만. 맨날 아, 나만 그... 예민하고 뭐. 어? 아니 그건 풀려는 오빠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야. 너는 표현을 갖다가 안 그런데도 그냥 대충대충 웃으면서 야, 예, 알았어요 이러고 하니까 다들 성격 좋은 줄 아는 거지. 솔직히 그래? 이기적인 거지. 자기 편하려고. 대충대충. 오히려 솔직하지 않은 거지. 아니 솔직한 거야. 대충대충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맨날 허허야. 여섯 팩을 사시더라니. 진짜 이상하다. 왜? 맨날 허허야. 혼자 쭉쭉 마시고 그래. 지친다. 뭘 해서 지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신경을 좀 내려놔. 좀 덜 써. 제발. 신경을 나마저 내려놓으면 살림이 엉망이 될까봐 그런 거야. 안 그래. 자기의 잣대로 자기 욕심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야 그러면 뭐는 욕심이고 욕심이 아닌 건 뭐냐? 그럼 너는 그럼 네가 연기 잘하려고 그러고 뭐하고 작품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욕심 아니냐? 그거는 욕심이 허용되고 딴 건 욕심 부리는 건 허용이 안 돼? 오히려 돈 벌려고 일 열심히 하는 게 더 욕심인 거지. 왜 울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난 너무 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난 그러진 않아. 오빠가 날 너무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서 나도 힘들어. 맞추는데도 나도 좀 버거워. 말도 안 되고 내가 너를 안 믿는다고? 야. 내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니나 졸 때도 그렇고 뭐 사진 찍을 때도 있고 그냥 응. 이걸 할까? 니나 돌잔치 때 이걸 입는다고? 이게 네 옷이야? 좀 야, 그런가? 좀 이거 딱 봐도 안 맞아 너한테. 이게 안 맞는다고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안 맞고 무슨 뭐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 가운 같아. 그걸 입고 지금 뭐 미나 뭐 돌잔치 뭐 그런 걸 한다고? 이상해?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뭐가 변해? 감각이 이렇게 후져졌어. 이렇게 후져졌어. 직군데요, 돌직군데요. 입어봐. 입어보라고? 응.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어링 같은 거 좀 이렇게 블링블링한 거 하고 하면 카드 줄 테니까 나가서 차라리 저 좀 제대로 된 거 좀 사 그거 지금 갈아입어. 반품할 거니까 그냥 갈아입어. 어울리지도 않고 그 색깔도 하얗고 그 뭐야 그거. 너같이 칠칠 저 옷에 금방 뭐 튀고 막 떼묻고 그러겠구만 그거. 세시다 멘트. 오빠가 카드 줘가지고 옷 사러. 쇼핑 좀 했어? 아니. 응. 뭘 입어도 안 예쁘잖아. 왜? 응? 왜? 왜? 아니 너무 뚱뚱하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어차피 살이 쪄 있든 어쨌든 지금 입을 옷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어? 그랬는데 또 윤정이랑 애들이 왜 이렇게 날씬해? 비교가 되니까. 아니 그걸 비교를 할 만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야지. 어, 왜 할 만한 사람들? 아니 기왕 친구들 만나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풀고 들어왔어야지 왜 스트레스를 더 받아갖고 들어왔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답답하네. 오빠는 답답해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 글쎄 나는 애들도 애들이지만 애들은 도움 주시는 분들 도움도 받고 그게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아 오빠 말이 맞지. 응. 나도 그 방법은 알지. 근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는지 오빠 몰라서 그러나. 왜? 어? 눈 때문에? 왜? 어? 눈 때문에? 오빠는 아빠로서의 생활도 살지만 배우로서의 생활도 살고 강성진한 이름에 맞게 살고 있잖아. 물론 이현영이란 사람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틀이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 나 이현영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현영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왜 그동안 왜 못했어? 왜 그동안 왜 못했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글쎄 나는 그동안 너한테 이현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학교도 다시 다니고 음악 공부도 하고 옛날 얘기잖아. 어?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지속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셋째를 낳고서 지금 이 7개월간의 생활을 말하는 거다. 그 사이에 살이 너무 쪘고 뺄 시간도 없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누가 뭐 지난 과거를 뺄 시간이 없었던 걸까? 진짜 뺄 시간이 없었던 걸까? 아우 정말 섭섭하다. 모르겠다. 나는 아유.